대선을 치르고 석달 뒤면 곧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올해 현안을 짚어보는 연석기획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면면과 주요 변수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빅매치는 단연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기반으로 연임에 나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4년 만에 서륙에 나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여기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정의당 장현주 시의원, 진보당 김주업 후보, 정준호 변호사, 김혜경 남부대 초빈 교수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사 선거는 현재로선 김영록 현 지사의 독주체제 양상입니다. 나란히 연임에 도전하는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는 치열한 민주당 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 불과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특히 민주당 공천은 대선 결과에 따라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선출 과정,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산들이 지방선거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의 경우 현역 단체장을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기로 해 이 역시 경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괄 복당과 페널티 감면 등에 대한 세부 경선 룰이 확정되면 후보들 간 명함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민주당 구도, 국민의힘이 인지도 높은 후보를 등판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시 교육감에는 10여 명이, 전남 교육감에는 현 교육감에 맞서 서너 명의 후보군이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다양한 변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